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고르독 광장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파괴된 광장이고요. 고르독 광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딨냐? 고르독 광장. 고르독 광장 어딨나? 아, 여긴 나가는 쪽이고. 죄송합니다. 쇼트 전장이 옛날 내가 많이 안 와가지고 이 혈투의 전장이 원래 와우 오픈 베타 초창기부터 있었던 전장이 아니고 나중에 추가된 전장이 추가된 던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고르독 광장에서 고르독 오우거 잡으면 그놈이 이제 곡물함에서 무기 주는데 그거 상점에 팔면 골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좀 했었지. 그 이후로 사실 제가 만렙 찍을 때는 혈투의 전장이 없었고, 그다음에 혈투의 전장에 올 때는 이미 만렙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혈전에 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스트라솔룸 성수 구하러 솔룸은 갈 일이 있었어도 혈전에 올 일은 없었어요. 저는 4대 인던도 잘안 돌았기 때문에, 왜냐면 곧장 오닉시아하고 그런 걸 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없는 거죠. 도핑이 없는 거죠. 아, 이쪽이군요. 자,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릅니다. 인내 들어가서 주실래요? 네, 인내 받을까요? 네. 내보내기? 아, 없어지네. 내보내기 하니까 없어져. 파티를 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근데 그냥 인내 없이 가죠, 뭐. 어? 인내 없어도 돼. 45레벨. 어우, 동렙이야. 어우, 세상에. 네. 녹화 중입니다. 너무 아픈데? 한 마리도 너무 아픈데요? 근데 할 만하다. 경험치 2700. 아까 거기를 한 바퀴 더 돌고 올걸 그랬나요? 제가 너무 무리하나요? 아, 뭐 잡는 데는 별 무리는 없군요. 근데 더 몰리면 무리가 좀 있겠는데요? 잡는데 뭐큰 무리는 없는데 체력은 항상 낮은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딜은 좀 나오는 편. 아프기 때문에 복수심이 상당히 올라가요. 퀘스트는 왕 고르독 처치 하나뿐. 경험치는 2000 정도니까 2500 정도니까 10마리 잡으면 25000, 20마리 잡으면 5만. 죽겠는데? 생존기 들어가나요? 버텨봐. 생존기 쓰지 말고. 야, 이걸 잡네. 저 마법을 다 맞아가면서. 하는 제가 어이가 없네요. 어루마살 끊어버려. 뭔데 어루마살이야? 아, 영웅의 도약이 있으면 뒤로 영도 뛰었다가 뛰어와가지고 잡는 건데요. 아하! 판금 나왔어, 판금 나왔어. 체력 19. 아, 근데 머리야. 아, 요건 좋다. 요건 좋네. 네, 판금. 요건 좋네요. 지금 광전사의 경로가 없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강아지 두 마리. 강아지 두 마리 일반 몹이에요. 연전 연승 셔틀이네요. 좋은데? 체력 채우라는 거네요. 오케이. 여기도 있다. 얘 다 잡을게요. 아, 마법 둘. 아, 주반도 없고 수호방패도 없고 얘네들은 광치고 있고. 아우, 또 복수 한 명밖에 안 맞고. 땡겨와, 일로와. 여기서 복수 좀 맞자. 계열 차단이라 얼음화살 차단하니까 불기둥 쓰는 거 봐. 정말 너무하네요. 아, 특성화 아직 안 찍었나? 잠깐만요. 아, 이게 다 쓸데없는 건데. 계열 차단, 충격 외침, 이동 불가, 날카로움과 회방 외침이 차라리 낫겠네요. 짤이 낫겠네. 차라리 짤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네, 짤을 하나 더 하는 게 어딨니? 아, 마법사부터 잡아. 아, 귀찮아 죽겠어. 네, 계열 차단. 아우, 저 원래 회방의 힘 잘 안 쓰는데 평소에 안 쓰거든요. 아, 또 경로했어. 공속 올라가는 거 봐. 괜찮다, 재밌다. 네임드도 많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따 돌면서 일반 몹들부터 싹싹 잡도록 할게요. 짤부터 했고요. 아프다. 아, 아깝다. 조금 아깝네. 조금 아깝네요. 레벨업 조금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도핑이 없어서. 네, 도핑이 없어서 좀 문제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재도전 할게요. 재도전. 여기서 레벨업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그 정원을 한 바퀴 더 도는 거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서 한 번 더 도전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날리는 게 되게 기분 나쁘고 한데 충분히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잡았죠? 아, 사냥개 뭐냐? 아, 애드 뭐냐? 아, 야, 어, 고생, 여기서 고생을 하네. 그러게요, 여기서 고생을 하네요. 뒤쪽에서 애드가 된다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죠. 뒤쪽에서 저 로밍 도는 애들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어디 볼까요? 로밍 도는 친구가 아니라, 아, 제가 뒤로 많이 물러섰을 뿐이네요.
이쪽에 로밍 도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뒤로 좀 물러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자, 쓸거 쓰고 가서 잡읍시다. 네, 요 정도면은 애드는 안될것 같아요. 사냥개 애드. 네, 애드만 안 된다면은 뭐 잡는 건별 무리가 없을 테니까 얼른 잡고. 얘는 장분을 하면 훨씬 더 괜찮군요. 됐고요. 아까 뒤쪽에서 덤벼들어서 저를 죽인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부터 잡아줘야죠. 아프네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자, 여기도 투사 두 마리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풀링을 한 후에 잡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버겁네요. 일반 못잡기도.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일반 못잡기가 버거운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저랑 동랩입니다. 동랩 정예고, 이 때리는 것도 아파서, 그래서 좀, 애를 먹고 있다. 다른 데서 레벨업을 좀 하고 오면은 좀더 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올 클리어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45레벨이니까 쟤네 하필이면 또 천둥마 크리그는 46레벨입니다. 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가 좀 어렵죠. 아무리 생존기가 있고 하더라도 일단 장본부터 하고 방막 돌리고 때리면서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술 취했죠? 적중률 75% 감소. 괜찮아요. 재기의 바람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약화된 공격은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최후의 저항 돌리고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별거 없죠, 아직? 기절했네. 이겼네요. 와, 겨우 이겼다. 술잔 주는데, 채지정. 술잔이 채지정. 근데 지금 이게, 쉐이드 효과 때문에, 그런 거, 효과만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취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하는 거더라? 개체창. 취했을 때 효과를 없애는 게 있을 건데. 뭐였죠? 그래픽? 어떤 걸 끄면 되지? 고급 설정. 그래픽. 어떤 걸 하면 될까? 제가 이걸 까먹었어요. 술 취했을 때이 효과 끄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요 화면 흐려지는 거, 이걸 지금 까먹었어요. 이거 지금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른 꺼야 되는데 지금 와우를 잘 요런 걸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술 취했을 때 효과를 끌 수가 있습니다. 끌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끄질 못하고 있네요. 아깝네요.
네. 아, 그냥 잘안 보이는 상태로 봐주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법을 맞고 있는데, 일단 이거 빨리 잡아야죠. 아, 외침 사거리 안 들어갔어, 쟤네. 이게 상대편 레벨이 낮은 게 아닙니다.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원래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술 취하면 용감해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에서는 제가, 이걸 하면 상대편 레벨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상태라서. 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죠. 딱정벌레들 많은데, 딱정벌레들 잡고. 얘 정예가 아니에요. 채찍동 굴손. 나올 건다 나오네요, 여기도. 독이 좀 무서워요. 아, 조금, 여기는 사실, 다니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곳이긴 하네요. 여기가. 다니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다니기 애매한 이유가 있죠, 지금. 제가 레벨이 좀 낮아서요. 네, 레벨이 좀 낮아서. 다니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아, 술 취한 것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딱정벌레 경험치 정말 좋네요. 레벨업을 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는 투사부터 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데려가는 게 원래 맞아요. 일로 데려가야 복수를 같이 맞아요. 그 다음에 저 녀석이 사용하는 마법은 회방의 외침이나. 네, 레벨업 했네요. 네, 레벨업 할줄 알았습니다. 계열 차단 해주고. 아, 스트레스 룸이 열렸군요. 드디어 PP천둥이라는 거 배웠는데, 네. 천둥벼락 데미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딱, 뭐, 50마리만 잡으면은 레벨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한 마리당 경험치 2,500씩 주기 때문에, 10마리면 25,000, 20마리면 5만, 40마리면, 10만이라서, 40마리를 잡으면, 레벨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40마리. 참고로 여기에는 40마리는 훨씬 넘는,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40마리를 잡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네,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세졌어요. 근데 많이 세지진 않았어요. 약간 세졌어요, 약간. 약간 강해졌습니다. 이게 많이 세진 건 아니에요. 조금 세진 것 같긴 하다. 애들 체력이 쑥쑥 달긴 하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몬스터들 다 잡을 거니까. 몰드르는 아직. 저 몰드르란 친구는 굉장히 강해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잡읍시다. 저놈이 네임드죠. 얘들 귀여운데요? PP천둥. 복수 좋고. 됐고요. 근데 이 상태로 고로독사님께 얘네를 좀 양념을 좀 쳐놓고 데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네, 그래야 싸우면서 체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일단은 복수 쓰지 말고 체력 회복하고 복수 써서 다시 유지해놓고, 네, 이렇게 유지를 해놓고 체력 빠지면 연전연승. 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얘는 쉽게 잡는군요, 몰디를. 경험치가 몇이냐? 7000. 템 좋은 것 같은데? 판금 좀 주라. 판금이 좀 있어야 된다, 얘들아. 이 아이들이 저한테 판금을 또 안 줘요. 황금 좀 주면 좋겠다. 황금을 다오. 내가 원하는 건 황금. 황금템 좀 나오면 좋겠네요. 자, 여기 다 잡은 건가요? 그러면은 슬슬 다음 쪽으로 이동을 해서 레벨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방패의 벽 정도는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화면이 약간 흐릿흐릿한 거는 제가 라이너 전사가 현재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애드 되면 제가 죽기 때문에 애드가 안 되게끔 애드가 안 되게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잡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몬스터들은 무시하죠. 이쪽에 있는 애들은 무시하기 마련인데, 네,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레벨업이 목적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로 데리고 와서 복수를 셋 다 맞을 수 있게 예쁘게 자리 세팅을 해주고요. 자, 연전연선 써가면서 피피천둥 때려가면서 회방의 외침으로 끊어주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애들이 두부살처럼 느껴지네. 허, 이 친구들 두부일세?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레벨이 모자라요. 왔다 왔다, 대마법사. 대마법사 일단 땡겨봐. 안 되면 바로 돌지. 애드는 안 될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슬슬 술도 많이 깬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르독 사냥개 그냥 끌고 가. 끌고 가면 안 돼. 끌고 가면 죽어요. 죽어서는 안 되지. 건틀릿! 황금! 오, 힘 12에 적중. 오, 좋은데요? 네. 마부가 안 돼있지만, 체력이 떨어지지만, 황금이라는 게, 네, 저를 더 감동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 황금. 이제 허리 빼고는, 허리랑 신발 빼고는 다 황금이에요.
지금 힘이 12, 적중이 4가 올랐기 때문에 네, 적중률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것도 괜찮고요. 그 딜도 좀 올랐을 거고 네, 모르긴 몰라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판금이니까 이게 상대 데미지를 1%라도 더 줄여주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네,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체력 자체는 떨어졌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체력, 즉 피통 자체는 좀 떨어졌다. 해방의 침 이리로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복수같이 맞게, 복수같이 안 맞네. 됐다. 완벽해. 이제 슬슬 잡는 게 빨라지지 않았나요? 자, 위로 올라가서 네임드까지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아직 시간 많아요. 저 혼자 있는 거니까 불러요. 한 마리 빨리 얼른 잡고. 와, 피피천둥이 지금 800 데미지가 들어왔어요. 딜이 많이 올랐네. 이제 한 마리는 가볍게 잡네요. 템 하나 살짝 바꿨다고. 아, 여긴 좀 위험해. 네, 마법사부터 먼저 잡읍시다. 끊어주고요. 좋습니다. 가볍게. 완벽해. 아, 끊을 스킬이 없었어. 스킬 풀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못 끊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저 앞. 투사부터 땡겨. 돌진 때려놓고 무빙 무빙 연전 연승. 아깝다. 아, 죽으면 정말 아까울 것 같다. 다행히 안 죽었네요. 어우, 살았어. 얘 왜 안 죽어? 죽었는 줄 알았더니. 됐습니다. 경비원 펭고스 저놈 잡는 거죠? 좋았어. 자꾸 나한테 방막을 쓰게 만들어. 아, 체력 회복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경비병 펭고스하고 바로 싸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로밍을 하네요. 좋아요. 자, 경비병 펭고스 옵니다. 아, 저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체력도 5만밖에 안 되니까 자신있게 한번 덤벼보자고요. 피피천둥 해주고. 할만해요, 아직. 방막 다시 한번 돌려보고. 네, 아직 데미지 형편 없습니다. 이게 이 친구의 전부인가? 고작 이 정도가?
자, 전 제기 들어왔어요. 제기에 볼 들어왔어요. 슬슬 아프죠? 아직 괜찮아. 생존기 돌릴 정도는 아니야. 무기 뺏기! 좋아. 네, 장부는 저런 타이밍에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애가 화날 때, 열받을 때. 그때 딱 넣어주면 간단하네요. 7000. 아, 가죽을 주냐. 템좀 좋은 거 주라. 이거 못 끊어요. 아깝죠. 못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짤 스킬을 두번 연속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해방의 외침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써야 되는 거지 두 개를 겹쳐서 쓸 수는 없어요. 연속으로 쓸 수는 없고 쿨타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경비용 펭귄스 잡았고요. 여기 아마 상자가 있을 건데 못 여나? 펭고스 잡아도 이건 못 여네. 좋습니다. 특정벌레 얘네들이 경험치 많이 줘요. 경험치 오르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니. 경험치 쭉쭉 오르는 거좀 보세요. 네, 경험치 많이 줍니다. 채찍동굴손 얘네는 경험치 안 줘요. 얘네는 별거 아니에요. 고로독 사냥개들이군요. 네, 그냥 대놓고 네 그것만 해도 됩니다. 자, 앞으로 좀더 갈까요? 네, 우거들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